안녕하세요. 일단 고맙다는 말씀부터. 서리태공하고 메주콩 전부 다 팔렸다고 모자란다고 이제 막내 이모님 것까지 아무튼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정리를 하셨대요. 그래서 아무튼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고도 고맙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어제 장난을 좀 쳤잖아요.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그 가지고 누구냐? 프로이트 논문 중에 창조적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. 굉장히 두꺼워요. 이렇게 두꺼운데 그 논문에 보면은 창조적 작가의 상상력을 넓히는, 느리는, 지평을, 이렇게, 지평 막걸리 말고요. 제가 아무리 지평 막걸리를 좋아한다지만, 어쨌든, 지평을 넓히는,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, 말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, 우리 언어 중에, 물론 자기 나라 말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괜찮아요. 그런데, 프랑스어나, 이탈리아어나, 중국어나, 아니, 그쪽 동네에서는 이제 그쪽이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이탈리아어, 몇 가지 있잖아요. 스페인어. 이런 거 가지고, 사실은 비스꾸름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, 상상력을 좀, 넓히는, 풍부하게 하는,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좋다더라. 논문의 주제는 그거예요. 예. 네, 제가 어제 을지문덕 얘기를 했었잖아요. 사실은 을지문덕하고 을씨년스럽다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. 그런데,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우리가 이제 다 알죠. 을지문덕도 알고, 김춘추도 알고, 세종실록도 알고, 삼국시대 가야도 알고, 또, 뭐지? 삼국유사도 알고, 그리고 유명한, 경주가 물에 잠기는 꿈 얘기도 알고, 꿈을, 이게, 돈을 받고, 아니, 그때 비단 옷을 받고 팔았나? 비단을 받고 팔았나? 근데 그때는 왕서방이 없었어요. 뭐 이런 장난. 예. 근데 그걸 이렇게 연결을 지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왠지 그럴싸해요. 왠지 그럴싸해.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. 하지만 근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. 을씨년스럽다는 을사년스럽다. 을사년, 을사조약이 있었던 을사년스럽다. 그 어원이 제가 볼 때는 90%, 95% 이상 팩트인 게 맞아요. 그게 팩트인 게 맞는데 제가 이제 90%, 95%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저 이전에는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문. 의심.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. 그 모든 현상들은 누가 이것이 진실이다 얘기를 했을 때, 그것이 이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, 이런 거, 누군가를 음해하거나, 욕보이거나,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믿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. 별로 믿는 건 그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뭔가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. 그런 것일 때는 의심해 봐야죠.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 그 말장난을 시작한 거예요. 을씨년스럽다.
뭔가 년 하면 뭐 나쁜 년, 뭐 계집년, 뭐 뭐뭐년뭐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. 처음에 연상되는 게 그거죠. 그리고 뭐그 을사년이라고 하는 해를 연상하기보다는 그런 걸 연상하기가 더 훨씬 편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을시년스럽다면 을시, 을지시, 예, 을지년스럽다. 이걸로 연상작용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은 훨씬 더 뭐랄까 믿음이 가죠. 예, 그게 더 믿음이 가요. 왜냐면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어쨌든 느낌적으로 그게 믿음이 가요.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본성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문화 풍속 아니면 뭐 속담 이런 걸 바꿔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.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이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. 이걸로 바꾸는 게 좋겠다. 얘기를 했었죠. 예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 자체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장난을 한번 해봤어요. 이제 어원에 대한 건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사책과 뭐 역사적 유명한 인물들과 이런 걸 연결을 하면 그럴듯해 보여요. 근데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1박 2일에 걸쳐서 어쨌든 콩은 다 팔렸고요. 뭐 모든 콩들이 다 팔렸나 봐요.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. 영상 이제 곧 내려야겠다고.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렇게 그 콩을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고도 고맙습니다. 제가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고맙다라는 말을 쓰는 거 자체도 사실은 좀더 부드럽고 우리가 쓰던 언어, 그러니까는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우리나라 말이나 비슷한 구석들이 참 많거든요. 예. 뭐 확연히 다른 저쪽 서양 말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인접 국가들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비슷하게 들리고 의미도 비슷하고 한 것들이 참 많아요. 예,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 한자어로 된 것보다는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고맙습니다. 이런 표현을 더 이렇게 좀 아껴주시고 하면 아마 돌아가신 이호독 선생님께서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이호독 선생님께서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우리말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내셨고 그 사람들한테 그 우리말을 좀더 예쁘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존경해요. 아 그리고 가방이 두 개예요. 가방이 두 개. 원래 차에서 가방을 안 내리던 우리 진아가 어제는 가방을 내렸어요. 가방을 내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데려다 주는데 어? 내 가방? 내 가방 어딨어? 차에 있는 줄 알고. 어제 뭔가 필요한 게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꺼냈는데 우리 진아는 가방 없이 학교를 갔습니다. 네. 고 김광석님의 노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에 나오는 가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. 우리 아이들은 가방 없이
학교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갔어요. 수나미 때부터. 아, 민정이는 한 번도 없지. 가방 없이 학교를 간지. 한 번도 없죠. 민정이는 가방을 항상 가지고 갔죠. 우리 아이들은 그렇습니다. 네. 좀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. 아빠 닮아서. 네. 안녕. 고맙습니다. 고맙고도 고맙습니다. 네.